단순하게 재미를 밝고 건강하게 키우려는 지오디 형들의 따뜻한 러브스토리.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 달성. 지오디의 육아 지난 6월 4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지오디 형들. 재민이는 6월 1일 형들과 만나고 그 후로 보름 동안 형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형들과 또다시 새로운 사랑을 확인하게 된 재민. 오늘 그들만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좀 아픈 곳이 있나 봐요. 아, 아직까지도 완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태욱씨도. 안녕. 안녕. 모자 좀 씌워. 안녕. 시험 잘 보세요. 안녕. 뭐? 그래 물. 아. 오늘 재민이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모처럼 얻은 이 시간에 태우는 재민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유월은 푸르구나 우리 세상에 우리들 세상에 자자 자 뭐라면 재밌을까 때라때때 베르체 그제 그제 그베시 야, 너 자존심이 키워야 돼. 재민아? 이게 바로 눈높이 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거지. 재민아? 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않냐? 혼자? 둘이 있을까? 지금 광아빠도 광엄마 없으니까 내가 광엄마, 광아빠 어? 하자니, 하자니? 좋지. 다른 형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오늘. 역시 태우 혼자 재민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볼까? 어? 어? 병원 가봐? 예. 왕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태우와 재민이. 왕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옆대요.
책이구나. 병은 좋지. 얘가 그 특실이야. 병원이죠. 사실은 한 며칠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연구가 엄청나게 있어서. 어색한 거예요, 모습이. 그렇죠. 약간 그 코 때문에 지금. 네. 출연료. 야,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어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이거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 이거 누르면 재민이가 나한테 하고 싶은 거야.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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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한다. 어색해? 나 안 갔지. 아, 허영 씨가 지금 코를 다쳐서 조금 네. 어색했나 봐요, 재민이가. 엄마, 엄마. 어, 이상한가 봐요. 네. 달래잖아. 아, 학교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지. 재민이와 태우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봐. 뭐야? 왕 엄마한테 가봐. 적응시켜야 돼, 그 코를. 안 돼, 지금 무서울 거야. 나 원래 어렸을 때 아픈 사람 되게 싫어했어. 아, 그냥 가고 싶다, 태수야. 태수야, 엄마 나한테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야, 너무 그러면 내가 어색해. 어? 왜 그래? 어? 왜 어떻게 해? 아, 이거 엄마를 찾았구나.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코가 좀 틀려서 그렇지. 어. 이 봐봐, 저 비교해봐. 똑같다니까. 이거랑 이거랑. 아, 그냥 알았어. 머리를 뒤로 좀 넘겨줘. 길이로 똑같이 사진을 한참을 보고 있어요. 흐느끼고 있어 지금. 엄마, 엄마. 진짜 적응이 됐지? 보고 싶었는데 응? 내가 느끼는 한다. 응. 아니야 아니야. 진짜 무서운가 보네. 응. 원래 무서워. 뭐? 왜요? 어? 오피티야. 뭐 이거? 왜? 왜? 코 누르지 마. 코 누르지 마. 왜? 좋아하네. 야, 테크노를 아는데? 아야. 이거 설마 개신당한 거 아니겠지? 개신나. 이거 충격 안 주네?
야야야야야 야, 무섭겠다. 빨리 적응을 시켜야 돼. 네. 고맙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나 재밌는 얘기 올려봐. 자, 네가 잡고 있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제니. 과연 언제쯤 왕 엄마를 알아볼까? 예. 나는 치즈 꺼줘요. 예, 떡볶이요. 포장지 뜯어줘야지. 예. 재민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호영. 재민이는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으쌰, 더 세게. 으쌰, 으쌰. 아, 더워? 땀이 나니? 보고 싶었어? 응? 되게 보고 싶었는데.
내가 빠른 날지 지가 됩니다. 그것도 가야 제일 포장이 다 됐어. 응? 호영이는 재민이의 장난에 좀 힘들지만 사과 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야. 차 맞아 차야 차 네 재민이가 좋아하는 차 타다 이렇게 됐어요. 동영상 아유 재민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 태우와 호영, 재민이의 식사 준비를 정성껏 하고 있군요. 하이
7만짜리인데. 소생비가 99,000원 나왔어요? 형? 나? 응. 진짜? 응. 그게 뭐야? 몰라. 장난으로 했나봐? 나 더 이상 안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나에게. 첫 번째는 먹고. 왜 그걸 한 거야? 지금. 아이빠라. 아이빠라. 기분이 좋아진 재민이가 형들을 위해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왜 꼼짝대니? 역시 넌 남자야. 몰래? 겉모습이 여자보다 더 이뻐. 재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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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힘줘. 왜래? 신났나 보네.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났다. 알았어. 힘줘. 눈에 힘. 난 이로써 살짝 얇아졌어. 지금 예술이야. 왜? 내 팔에 의자야 지금. 앉아있어. 분명. 재민이의 재롱에 왕엄마 호영이도 오랜만에 웃음을 찾았습니다. 재민이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네요. 내가 진짜 네가 그거 열잖아? 그럼 내가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재민이의 문 열기 구경! 뒤로 물러났다. 어머. 힘 줘. 재민이가 팔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깨 한번 좀. 아유, 손잡이가 저긴데. 얼굴 나갔어요. 내가 얘한테 네가 문 열면 네가 해달라고 다행이고 열어. 재민이가 그렇게 문을 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죠? 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많이 먹고 날게요 재민이. 많이 먹고 날게. 나줘. 야, 이제 알았어요, 완전. 옳지, 한 번 더. 옳지. 자, 당겨. 옳지. 야. 옳지, 한 번 더. 옳지. 옳지, 한 번 더. 옳지. 에이. 옳지. 그거 가지고 간 거야?
대화해볼게. 가, 가. 가. 가자, 좋은. 아픈 놈 혼자 먹네? 다 먹어라, 이씨. 없지? 라면 먹어야지. 그다음 몰라? 나한다고? 나. 계속하다고? 마늘 또 넣을 거야. 아, 파를 안 넣었구나. 이것이 바로 잡탕면. 오랜 기다림 끝에 재민이를 만난 태우와 호영. 재민이와 함께하는 동안은 아픔도 잊혀지는 듯합니다. 오늘 비록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재민이와 지오디 형들은 더 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며 배우게 되는 더 큰 사랑, 따뜻한 아기 사랑과 소중한 부모 사랑을 채워주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휴먼 스토리. 목표 달성, GOD의 육아 인기. 다음